오늘 이슈 포착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김시은 팀장이 역시 오늘 시장 뭐 출발하기 전에 가장 살펴봐야 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동에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와 긴장감이 발발된 상황인데 자, 김시은 팀장님, 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흔들릴 거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 뭐 단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깐 눌렸다 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가 좀 단기적이라고 보기에는 6개월 네. 넘게 전쟁을 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중동 관련했을 때 최근 이슈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보면 어제 뉴스 다르고 오늘 뉴스 다릅니다. 네. 어제 밤 이제 새벽까지 체크를 했던 내용들이 미국 쪽에서 네타냐후가 바이든과 함께 통화를 한 다음에 이란과의 보복 계획을 철회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네. 최근 지금 속보에 따르면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이르면 15일에 공격을 네,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내용들이 계속해서 몇 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이 오를 때마다 증시에 대해서 한 번씩 출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관련했을 때 종목군들, 특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권이라든지 조금씩 섹터마다 조금씩 차등별로 두게 되면서 네.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이 방산이라든지 유가라든지 해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우선순위의 관심권을 저는 우선 유가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서 확전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좀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란이 좀 원유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으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이란이 좀 만약에 이제 사실 네. 열이 받는다. 그러면 네. 좀 이렇게 스마에서 열이 받는다 하면은 네, 열이 받는다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물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하긴 하나 이들 종족의 좀 민족의 특성을 생각을 해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에 하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원유 수송로가 굉장히 좀 높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원유 같은 경우는 현재도 좀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공급단에서의 차질이 계속 나와주게 되면 네.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방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특히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헤지 종목성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점들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방산 같은 경우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이런 종목군들에 따라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이 해운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조정세가 좀 나오긴 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가 나오게 되면 운임비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반영이 한 측면도 있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함께 불거질 때마다 함께 연동되어서 함께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항상 볼 때 보면은 네.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고 큽니다. 그쵸. 그런 점에서 보면 흥하해운이라는 종목도 현재 좀 잘 눌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시장에서 계속 해외 외신의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자정쯤에 나왔던 이야기는 뉴욕타임즈발 보도였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어르고 달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뉴스를 해석을 해보면 차후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이란이 공격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지 말도록 좀 미국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조금 전부터 또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국가들이
오늘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서방 쪽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뭔가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 장중에도 저희가 해외 외신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은 일단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 어떻고 최근에 또 해운주나 이런 방산 관련주들 움직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와 체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여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전쟁 관련 기업 다섯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쟁 관련 기업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유 관련 기업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OIL이 전거래일에는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정유주들의 흐름, 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로 인해서 정유주들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는데 주가를 눌리게 하는 두 가지 요인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만큼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유가를 사들일 때 달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유가 관련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횡재세에 대한 부담감 또한 정유주들에게는 지금 주가를 눌리고 있는 구간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유주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다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지금 리포트가 줄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방산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했는데 5일선 차트를 보면 최근 좀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대로템을 포함한 방산주들 눈여겨보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MM과 흥하이온 같은 경우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이로 인해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값 관련 기업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1.5%가량 하락을 했는데 국제금값이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오늘의 방향성도 좀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쟁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봤습니다.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 오늘 흐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김신 팀장님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게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단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면은 네. 장 초반에 반짝하고 올랐다가 그쵸. 다시 한번 중후반에는 살짝 빠지고 박스권 흐름들을 만들고 나서 그 박스권을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수급부터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특히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장 초반에 굉장히 고공을 행진할 때 접근을 하시거나 혹은 좀 눌렸을 때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였을 때 접근하시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언급이 될 때만 가장 크게 상승폭을 올렸던 종목이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혹은 네. 흥구석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두 종목 쪽에서 대장주 업치락 뒤치락 1등 혹은 2등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번 주 후반부터는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을 치고 갔어요. 네. 그 이유가 흥구석유 쪽에서 좀 지정 예고가 있었다 보니까 네. 경고라든지 이런 지정 예고가 있었다 보니까 그 대장의 자리를 중앙에너비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세를 보여줬었는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의 특성상 1등 종목이 꾸준하게 쭉쭉쭉쭉 가기보다는 좀 1등과 2등이 번갈아가면서 올라간다는 순환매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트의 흐름이 가장 먼저 재장주로서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네. 저번 주에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00원 라인대를 견고하게 버텨줬다는 점에서 네. 그럼에도 좀 뭔가 좀 매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투자자 종목별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조금씩은 계속 들어온
흔적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 훈구석유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석유 도소매 전문 업체이고 실제로 직영 주유소라든지 석유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기업인데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수익성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흐름들로 나와주진 않지만 네. 테마적으로 함께 연동이 되고 테마로 함께 연동이 되면서 급등락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함께 눌렸을 때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와줄 때 이 종목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유가도 앞서 설명을 했지만 유가에 대해서 상승세를 점쳐지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요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 5월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6월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 조금 더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공급 측면에 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사우디라든지 혹은 러시아 쪽에서 공급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관련했을 때 공급에 대한 차질을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확대가 된다면 네. 배럴당 120까지는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유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석유, 흥구 석유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살펴주었는데요. 자, 그런데 뭐 맨날 유가 100달러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때가 고점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더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 그러면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산 쪽을 보는 건 어떠세요? 방산도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 수주 단위를 거의 조 단위로 받고 있는데 수주 작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미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의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종목군들은 이미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관심을 이미 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를 한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비했을 때 좀 더 마지막에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실제로 수은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인해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 쪽과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는데 2차 계약에 대한 규모만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작년 매출을 보게 되었을 때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거의 50% 넘게 성장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레일 솔루션 위주에서 방산 쪽으로도 체질 개선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 루마니아라든지 체코 쪽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지금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중동에 실제로 K2 전차를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는 없지만 관련했을 때 사우디라든지 UAE 쪽에서 LIG 넥스원이 함께 수주를 체결한 계약이 네.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으면서 현대로템, 그러니까 방산주 전반적으로 네.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로템까지 방산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흐름도 좋으니까 현대로템까지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슈,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과 관련된 이 이슈를 저희가 김도코 대표께도 알려드렸죠. 자, 어떤 종목을 좀 오늘 공략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시장이 일단
일단은 뭐 미국 선물 지수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볼지도 함께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일단 뭐 오늘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선물 지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이제 이란에서의 어떤 전쟁 여파들이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월가 이미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내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격을 대비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 유가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지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아직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CPI 지수가 다소 금리 인하의 시기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뭐 양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카드 뭐 연체율이라든가 기업 부도율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아마 연준위원들이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변동이 너무 큰 종목을 좀 접근하시기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자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제 조금 이 방산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린다면 저는 빅텍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빅텍이 북한이 미사일 쏘면 올라간다 해서 쐈다 미사일 올라라 이런 노래 부를 정도로 뭐 그냥 그쵸. 미사일만 쏘면 올라간다 뭐 이런 농담들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종목이었죠. 빅텍이 그런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도 사실 빅텍은 해외 수출을 잡는 게 아니라 내수 100% 기업입니다. 근데 내수를 어디로 잡고 있냐라고 본다면은 LG 넥슨 그리고 한화 시스템 쪽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내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더 탄탄한 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네. 사실상 빅텍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을 꾸준하게 외형 성장하기에는 충분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중동 위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주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소외된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오늘 북한이 심지어 태양절입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도 몰랐네요. 태양절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네. 봄 명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정은 정권이 지금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 일어났던 그 업적들을 싹 지워버리고 이제는 아예 북한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북한으로서 이제 입장을 바꾸겠다. 이런 모습들이 바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협약을 하면서 많은 상징물도 지었던 거를 다 부숴버리고 하는 행동이 지금 북한 내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오늘 이후 또 그리고 이제 4월 25일이 또 이제 건군절입니다. 물론 네. 지금 공식적인 건군절은 22월 8일로 또 바뀌었습니다. 자기들 군의 뿌리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빅텍이 정말 북한 하나 보고 아니면 이 방산 위기 하나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에 라이다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위한 거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전자전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전쟁 여파들이 굉장히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장거리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막고 그리고 3차원 좌표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을 작년 4월부터 해서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네. 2년 정도 개발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약 10억 정도 개발비를 지금 수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더 이 드론 사업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오히려 LG 넥슨이라든가 한화 그룹과의 연계성을 좀 봤을 때 실적 개발이 기대된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덕호 대표도 역시 방산주를 좀 오늘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첫 번째 포착한 이슈로 시장 대비를 해봤고요.